편안하게 오늘 인사말이니까 이 앞에 아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딸이 전해주라고 해서 저희 딸은 중국 출장을 갔거든요.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딸이 중국 출장을 가서 우리 아버지께서 대신 왔는데 제가 본 아버지가 더 멋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훌륭하신 네. 아버님과 훌륭하신 따님이십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 꽃은 제가 보관하고 있을게요. 그리고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요일에 쉬셔야 되는데 이렇게 국회까지 저의 초대에 응해주신 지금 이 공간에서 함께 숨쉬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한 분 한 분 꼭 눈에 담아서 평생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사실은 뭐 악플을 거의 다 봐요. 하루에 거의 한 시간을 잔 지 한 달이 넘었는데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왜 이제서야 왜 하느냐 무언가를 뭐 이익을 추구하려고 나온 게 아니냐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사실은 지난 10년 동안 저는 세상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윤주라고 나오기 전에 13번의 증언을 마친 바 있습니다. 이젠 16번이 됐고 사실은 유일한 목격자가 아니라 유일한 증언자고요. 예상했던 것만큼 또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많은 노여움을 사시고 저를 질타하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뭐 심지어 그분들에게도 참 감사해요. 저를 미워하시는 분들 덕분에 계속 올곧게 더 나아가서 언젠가 진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 하나로 계속 저는 제 갈 길을 갈 거고 지난 10년간은 솔직히 너무 한탄스러웠던 적이 많았고 외면되는 많은 정황들을 보면서 힘들었었어요. 정말 솔직히 말해서. 근데 모르셨잖아요. 모르셨기 때문이고 제가 어쩌면 늦게 나왔는데 늦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섣불리 나서기엔 너무 위험했어요. 13번의 증언을 못할 것 같았고 지금까지 살아있음에 너무 감사하고 저는 언니와 여러분이 지켜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생존 방송을 할 때 한 분 한 분 다 저희를 지켜주시는 목격자고 증언자가 돼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라고 여기까지 오고 여러분을 이렇게 귀한 걸음을 할 수 있게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지만 무언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이 할 수 있는 역량을 좀 벗어났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해요. 다 여러분들이 있어주셨기 때문이고 동행을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또 한국을 제가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겠지만 제가 떠나도 지상의 빛이라는 비영리단체가 제5대 강력범죄에 속하지 않는 목격자, 제2의 피해자, 증언자분들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설과 우리 경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구축해놓고 저는 그런 혜택을 많이 못 누렸지만 앞으로는 그런 혜택을 당연히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확인해보니까 645만 원 정도가 벌써 모였어요. 그래서 그 기금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떻게 쓰이는지 다 발표를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좀 많은 걸 나름대로 준비했는데 부족하지만 뭐 선물도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책을 판매를 오늘은 안 합니다. 하지만 책을 미리 구입해 주셨던 분들은 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사인해드리고 사진도 찍고 인사드리고 싶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책을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도록 했으니까
끝까지 좀 바쁘시더라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앉으세요. 사실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궁금증을 또 물어볼 거고요. 또, 여러분이 느끼셨던 것 중에 눈빛을 보고, 아, 저거는 조금 더 한마디 더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눈빛이 있으면 제가 또 질문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대본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는 그냥 순서만 있는 거고요. 제가 뭐 준비가 없어서 대본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은 사실 한 사람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뭐 작가가 누가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겪었던 이야기들, 또 했던 이야기들, 썼던 이야기들을 쓰겠다고 결심했을 시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일기 형태의 기록을 쓴 거는 조사 받을, 그리고 개그맨 출신이십니다, 여러분. 다 의도된 바입니다. 아우,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 제가, 4시 반에 요 타임을 넘어, 다음에 넘어가야 된다 했던 알람을 맞췄는데, 이렇게 됐네요. 네. 얘기 계속, 네. 아, 어처구니없는 일이. 네. 말씀해 네, 주십시오. 그래서 기록은 꾸준히 했는데 이 책을 언제 출판할지 어떻게 출판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사실은 비공개로 쓰고 싶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지금도 공개적으로 썼는데도 불구하고 뭐 소설이다, 허구성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얼굴도 공개하고 이름도 공개하고 제 삶에 사실은 이게 제 에세이 북이에요. 근데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일이었기 때문에 담겼고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앞뒤로는 제 인생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많이 숨기고 싶었던 부분도 많이 담았고 사실 이책한 권에 다 압축하기가 힘들었고 법조인 분들이랑 10번의 수정 작업을 거쳐서 이제 내게 됐어요. 네. 신부님은 곁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가까이에서 제일 지우시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쭉 옆에서 지켜보셨는데 그 느낌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아마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뭐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느닷없이 웬 신부가 이런 데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하나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계실 건데 사실 작년에 그 미투가 처음 시작했을 때 서지은 검사가 처음 나가고 난 다음에 방송에 굉장히 불안했었어요. 그래서 서인대 이제 찾아와가지고 저랑 얘기를 쭉 하면서 몇 달을 이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서지은 검사가 굉장히 많이 마음적으로도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이랬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이번에 다시 윤지호 씨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만났는데 그 서지은 검사가 서인대 작년에 처음 찾아왔을 때는 까만 마스크를 하고 모자를 쓰고 왔습니다. 눈만 탁 내놓고 저는 저 아랍에서 온 여성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무서워했었습니다. 그래 왔다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좀 많이 또그 서검사 옆에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걸 자기도 알고 느끼면서 많이 편해졌고요. 그다음에 윤지호 씨를 제가 처음 만났을 때도 윤지호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정말 제가 보기에도 서지영 검사는 비교했을 때 서지영 검사보다 더 눈빛이 흔들리고 불안해하는 그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윤지호 씨가 어떤 죄를 지은 거 아니잖아요. 윤지호 씨가 뭘 잘못한 게 뭐가 있나요? 근데 오히려 윤지호 씨가 더 죄인처럼 더 부끄러워해야 되고 더 숨겨야 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 안 되고 또 실수를 하면 안 되는 이런 스트레스 속에서 사는 걸 보면서 아, 이건 우리 사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좀더 이런 분이 편안해야 되고 우리 시민들이 또 국가가 못하면 우리라도 종교인이라도 나서서 할수 있게 편안하게 살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마침 또 이제 서지영 검사를 만나고 싶어 해서 며칠 전에 서지영 검사가 윤지호 씨가 만났어요. 저는 신부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여성 두 명이서 만나니까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말도 많고 또 지금 윤지호 씨도 이렇지만은 웃을 때를 보면 굉장히 이뻐요.
막 서로가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 자신 옆에서 보는 제가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윤지호 씨가 살아야 될 삶, 서지영 검사가 살아야 될 삶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죄 지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를 고발한 거고 우리 사회를 바꾸자고 한 건데 오히려 바꾸자고 했던 사람은, 고발한 사람은 어렵게 살아야 되고 나쁜 짓을 한 놈들은 노무래 죄송합니다. 새끼라고 해야 되는데. 신부님께서 격 있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그런 XX는 아직도 편안하게 산다는 사회가 저는 바른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윤지호 씨하고 안민석 의원이라고 얘기해서 오늘 이 자리도 이제 마련하게 됐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사실 이제 아래에서 우리 안민석 의원님께서 이렇게 지그시 끄떡이면서 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공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만들고 싶었는데 이게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또 지우 씨가 또 이제 나가야 되니까 해외 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없고. 근데 이런 것들을 일사천리로 진행해 주시는 거.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든든할 수 있거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엄청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제 10년이란 시간, 뭐 예를 들면 살면서 지금 그래도 요 최근이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또 전보다 지금 점점점 조금 마음이 조금 더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네, 아무래도 좀 내려놓은 부분도 있고 이젠 죽어도 솔직히 여한은 없는데 좀 더 오래 살면서 저도 시집도 가고 싶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닮은 자녀도 낳아서 품어보고 싶고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사실은 왜 하냐는 질문 진짜 많이 듣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게 제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물론 언니를 위해서 뭐 사회를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제가 20대가 아니고 앞으로 30대, 40대, 50대 추후에 계속 나이가 들어갈 텐데 과거의 제 모습을 돌아봤을 때 창피하고 싶지 않았어요. 후회하고 싶지 않았고 내가 자녀를 양육했을 때 딸에게 혹은 아들에게 엄마가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까지 했어 라고 좀 당당하게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거든요. 좋은 아내이자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서 사실 저는 저희 엄마를 굉장히 존경하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게 저희 엄마 덕분인데 또 몸이 편찮으셔서 편찮으신 게 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제가 이렇게 무너지고 이런 걸 다 보셨어서 아무래도 마음에 병이 생기신 게 아닌가 그런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이제 제가 피해서 숨는 게 아니라는 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할 수 있는 16번째 증언은 마쳤어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증언이 없다고 하고 만약 더 파생되는 증언이 있다면 어떤 증언자가 새로이 나와서 저와 동일하거나 혹은 저와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할 경우에는 17번째, 18번째 증언이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증언은 모두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 삶을 살아가야 하고 또 저희 엄마를 보호해드리는 이제 보호자의 입장이 돼야 되고 사실 언니보다 나이가 많은 언니가 됐어요. 제 나이가. 그래서 언니에게 언니 역할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동안은 언니 뒤에서 숨어서 울기만 했었는데 이젠 언니에게 너무 솔직히 고마워요. 아, 언니가 내 곁에 있어줬던 게 너무 감사하다. 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체력적으로도 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강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이런 어려움이 온 게 아니라 나란 사람, 윤지호라는 사람에게 와서 참으로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기쁘게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책의 내용에도 있겠지만 살다 보면 누구나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진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까지 포함해서 제일 힘들고 어려웠을 때가 어떤 거였습니까? 사실 지나고 보면 다 견딜만 했었어요. 뭐 남들이 보기에는 세상에 뭐
어떻게 그랬을까? 그리고 그런 일을 겪었는데 또 지나치게 너무 밝으니까 그런 일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사실은 10년 내내 도망을 다닌 건 아니에요. 물론 수차례 뭐 6, 7번 몰래 이사를 하고 결국엔 뭐 단역이나 그런 작은 일밖에 할수 없었고 또 평생을 10년 넘게 연기만 하고 싶었던 앤데 그게 좌절되면서 좀 무너졌었어요. 그래서 뭐안 좋은 제안을 언니 나이대가 되면서 처음 듣게 된 거죠. 저는 성상납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지만 그런 제안 자체를 들었다는 게 살면서 가장 수치스러웠던 기억이고 제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에게 책임을 화살을 저에게 돌렸었어요. 내가 뭔가 행실을 좀 똑바로 하지 않았다거나 언변을 내가 조금은 부주의해서 쉽게 보였다라고 제 자신을 이렇게 비난해서 밖에도 그때는 이제 못 나가고 엄마 캐나다에 있는 엄마랑 거의 10시간 넘게 통화를 하면서 엄마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고 와서 보시는데 이렇게 밖에도 안 나가고 나가는 걸 무서워하고 그런 걸 보시고서는 알 만큼 한것 같다. 이제 엄마랑 같이 캐나다 가서 지내자라고 하셔서 동의하고 돌아갔죠. 돌아가서 저는 중고등학교를 캐나다에서 다녔으니까 금방 적응할 줄 알았어요. 근데 우울증이 더 깊게 생기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러다가 좀 극단적인 선택을 언니와 동일한 방법으로 자택에서 한 차례 시도를 했는데 다행히도 엄마가 좀 일찍 발견해 주셔서 응급차로 이송이 되고 바로 입원을 그 캐나다 시스템은 어쨌든 제한 국민의 생명을 우선시해서 엄마는 집에 가서 그냥 보살피고 싶어 하셨는데 두달 동안 입원 치료를 했어요. 근데 입원 치료를 하면서 사실 의사 선생님이나 약물 치료나 어떤 것보다도 저와 같은 층에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저처럼 제 자신을 공격하는, 스스로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어서 그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사실은 정말 많은 치유가 됐어요. 아, 내가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구나.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것처럼 그때 가장 많은 치유가 있었고 또 엄마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좀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걸 보면서 아, 내가 딸로서 너무 못난 부분만 보여드린 것 같아서 조금 더 이젠 변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좀, 사람들도 조금씩 만나기 시작하고, 좀더 활동적으로 변하고,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보고,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신 엄마를 보면서 많은 위안과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신부님. 제가 이렇게 신부님이라고 부르는 제 이유가 있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 지우 씨가 지금까지 말했던 내용들, 책을 썼던 내용들, 이런 것들이 신부님으로서 느껴졌을 때, 거짓이 있을 것 같으세요? 지호 씨를 제가 처음 만났을 때도 얘기했지만은요, 눈빛이 많이 좀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리는 눈빛의 의미는 불안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신부로서 할수 있는 것들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느끼게 해주고 뭐 이러는 것들이었죠. 지금 콘서트인데 너무 좀 딱딱한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요새 열혈 사제 드라마 보시나요? 예. 만화 같은 드라마에 보면 신부가 불의한 사회를 다 깨부수는 이런 게 나오죠. 네. 나오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좀 불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불만은 왜 김남길이라는 잘생긴 배우를 내세워서 우리 같은 사람을 기를 죽이는가 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에 한 5천 명의 신부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우리가 우리 사회에 있는 이런 정말 내부자들이랄까, 내부 고발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다 쏟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그런 면들 때문에 제가 반성으로서, 제가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제 지호 씨랑 이제 만나고 또 아니요라고 얘기해가지고 또 이런 자리도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호 씨, 그 이렇게 예상하셨습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가득 메울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 솔직히 전혀 예상을 못했고 네. 한 20명, 30명 와주셔서 참 감사하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선물은 이것저것 준비를 했는데 사실 북토크 콘서트 내진 북콘서트가 이번이 처음 마련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네. 원래 대학로에서 한 차례 마련하려 했는데 바로 전날 무산이 되고 다 환불 해드렸는데 정말 믿었던 분이었죠, 저에게는. 근데 짜증나고 귀찮아서 취소하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아, 그럼 취소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짜증나고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뭐 도움이 1도 안 되는데 내가 왜 네 뒤치다꺼리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셔서 아, 나한테도 도움을 뭔가 1이라도 얻으려고 하셨었구나. 좀 충격도 받았고 좀 사람을 이제는 내가 잘 분별해서 만나야겠다. 좀 하늘이 주신 기회다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오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불친절할 것 같고 저는 상처를 받았지만 다른 분들은 받으시면 안 되고 정말 귀하신 분인데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취소를 했고 또 여기 계신 안 의원님께서 그런 사실을 아시고 그럼 국회에서 해보시는 건 어떠냐는 너무나 감사한 제안을 해주셔서 그래서 오늘날의 이 자리가 사실은 안 의원님께서 마련해 주신 자리고 또 안 의원님께서 윤주와 함께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만들어주셨어요. 태어나서 내가 이런 꿈을 꾸는 것 같고 아직도 솔직히 실감은 안 나고 왜냐하면 제가 하루에 한 시간 자니까 좀 지금도 좀 몽롱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와 계신 분들 모두 한 분 한 분 눈에 담으려고 계속 살피고 있는데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살아있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그랬기 때문에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